전 세계 언론 매체 소속의 사진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전 국제 포토 저널리즘전이 이달 20일부터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비극의 기록, 내일 희망을 그린다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4년 서아프리카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에볼라 전염병을 취재 보도해 2015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다니엘 베레훌락 기자를 비롯해 6개국 11명의 기자가 전 세계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작품 257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함께 기자로 종군한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의 한국전쟁 사진 30점도 국내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의 부대 행사로 대전을 찾은 작가들의 강연과 동반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